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다니. 다양한 영화, 다채로운 색깔,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마우스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타오르는 여인의 추상, 이 영화는 지난 2019년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정말 대사하고 이 스토리가 너무 멋졌습니다. 영상도 영상미도 엄청났고요. 엄청난 영화입니다. 칸 영화제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의 영화제인데 진짜 2019년에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제치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게 새삼 정말 놀랍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그렇게 좋거든요. 그만큼 좋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많이 퀴어 영화로 불리는데 퀴어 영화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사랑 영화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산적같이 생긴 남자가 봐도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고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별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딱 보면 마음이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퀴어 영화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랑 영화 같았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로 100% 공감합니다. 이건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강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뭐 남자끼리 나왔다고 해도 혹은 남녀가 나왔다고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느낌이. 물론 여성들끼리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긴 했지만 제가 가장 집중해봤던 건 이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만큼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까? 사랑을 간직한 채로 이별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인지 아실 겁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둘은 사랑을 간직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깨진 상태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굉장히 오롯하게 간직된 상태에서 헤어져요. 그래서 후회라는 이야기를 엘루이즈가 꺼내니까 마리안느가 그러지 마라, 기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들은 그 기억을 온전히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때가. 그냥 저는 그 두 여인의 사랑이 너무너무 행복한 이별이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이별을 극적으로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은 뭐 옛날에 클리셰 중에 하나는 불치병으로 한 명이 죽는 거였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모두 죽기도 하고,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이별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별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의 이별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시대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두 사람 간의 사랑은 굉장히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 그냥 각자의 서로 다른 처지 때문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엔딩 씬은 아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비발디 사계의 여름 사막장을 제가 이 영화가 끝나고 한 5시간 연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제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 마리안느는 엘로이즈를 사랑하는데 마리안느가 자기의 그림을 잘 완성하면 사랑하는 엘로이즈를 떠나보내야 돼요. 이게 너무 역설적이면서 아름다우면서 괴로운, 아 어떻게 이런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먹먹하고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시대상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여성들이 화가로서 활동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그때 많이 그렸던 그림이 거의 초상화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는 계급사회고 귀족이 많았고 사진이 없었고 귀족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진을 대신하는 그림을 남기고 싶었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 화가가 그 틈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상화를 많이 그렸고 조금이라도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초상화를 그리러 갔고 여성 화가들이 거기에는 투입이 됐고 그래서 초상화와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영화가 일단 그 마리안느라는 화가가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림과 사랑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오프닝 씬에서 마리안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서두르지 마, 날 천천히 관찰해 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잘 관찰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천천히 일단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 씬에서 마리안느가 처음 하는 말이 서두르지 마, 날 천천히 관찰해 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려야 하는데
몰래 그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몰래 옆얼굴이라든지 귀라든지 뭐 손이라든지 몰래 관찰하고 막 급하게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할 때 이제 사람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관찰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를 되게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이 그림은 초상화라는 구상화이기 때문에 윤곽선을 그려야 되고, 윤곽선을 그리다 보면은 실루엣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하죠. 이게 또 사랑이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닮았을까요? 감정이 깊어지는 단계를 잘 보여주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막연한 이제 윤곽선이 잡히고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실루엣이 나오고 그 사람이 점점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면서 이제 채색이 되는 그런 사랑의 과정과 단계가 그림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마리안느가 얘기하는 게 그림에는 규칙과 관습, 이념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시대에 따라서 규칙, 관습, 이념 같은 게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퀴어 영화인데 만약에 100년 전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면 이 영화가 아마 개봉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도 그림처럼 규칙, 관습, 이념이 다 있는 거고 그게 자꾸 변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처해 있었던 시대적 상황은 두 사람이 여성으로서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엘로이즈가 이제 모델로 포즈를 잡고 있고 마리안느가 이제 화가로 이제 그림을 그린 위치에 있는데 엘로이즈가 서로의 동등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씬이 있어요. 화가는 모델을 바라보고 그러면 모델은 뭐 하겠냐? 모델은 화가를 바라본다. 엘로이즈가 화가와 모델 간의 동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두 주체의 동등함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종속되면은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흔들리죠. 네. 이 엘로이즈의 동등함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는 오르페우스 신화의 재해석입니다. 영화를 관통하는 로마 신화입니다. 이건 이 아내가 에우리디케고요. 그리고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이신 하데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지옥에 이미 떨어져 있는 아내를 끌고 가다가 뒤를 쳐다보지 말라는 제우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쳐다보는 바람에 영혼이 이별한다는 아주 슬픈 신화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두고 엘로이즈와 소피와 마리안느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요. 그때 엘로이즈가 말하죠. 뒤돌아보라고 와이프가 이야기를 했다. 아내가 이야기를 했다. 충격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상상을 못했잖아요. 이 오르페우스 신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엘로이즈가 아니 와이프인 에우리디케가 뒤돌아봐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일단 없었고 늘 주인공이었어요. 남자는 항상 우리는 주체였고 따라오는 와이프인 에우리디케가 객체였는데 아니다. 이별을 선택한 건 객체였던 에우리디케가 뒤돌아봐라고 했기 때문이었고 그 순간 그녀는 주체가 되는 거죠. 타의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남편인 오르페우스에게 뒤돌아봐라고 얘기한 다음에 에우리디케는 주체적으로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주체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슬픈 신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의 이별에 그대로 대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뒤돌아봐라고 얘기를 하고 엘로이즈의 백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마리안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별을 하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의 이별은 이 시대가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이 시대의 운명을 굳이 거스르지 않는다는 선택을 했다. 우리의 선택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섬에 있는 저택에 처음 온 날부터 그림이 완성되는 날까지가 대략 한 보름 정도일 거예요. 그죠? 그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은 정말 불타는 사랑을 했고 너무 아름답게 이별을 했어요. 그 장면에서 울컥했던 게 헤어지기 직전에 포옹을 해요. 마리안느가 돈을 받고 그 저택의 주인인 엄마와 포옹을 해요. 굳이 그 포옹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아도 돼요. 꽉 껴안아요. 엄마가 놀래요.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알고 보니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너무 안고 싶은데 엘로이즈만 안으면 이상하니까 포석을 깔아놓고 엘로이즈를 꼭 껴안아요. 똑같이 어색하지 않게. 그 장면이 참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정말 획기적으로 재해석을 했고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게 재해석을 한 것 같아요. 두 여인의 사랑 플러스 그 시대에 대한 저항을 보여줄 수 있는 줄이었다. 오르페우스 신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조연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소피. 없으면 안 됩니다. 소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이라든가 에피소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일단 소피가 자수를 뜨는 장면, 클로즈업 된 장면 말고요. 세 명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엘로이즈는 그 집의 현재 주인인데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고 마리안네는 와인을 따르고 있는데 그 집의 시녀인 소피는 앉아서 평화롭게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모닥불이 피어지는 그 장면이 이들이 참... 계급을 넘어서서 서로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가장 원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닐까. 18세기 말에 프랑스 사회에서 엘로이즈는 귀족의 딸이고 마리안느는 화가니까 뭐 굳이 우리나라에 비유하지만 중인, 그리고 소피는 시녀거든요. 하녀죠, 하녀. 그 계급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는데 근데 그 계급을 떠나서 그 세 명의 여성이 굉장히 평등하고 동등한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카드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오르페우스 신화도 같이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 저택이라는 공간이 원래는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눠져서 서로 저항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었다가 어느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벽하게 개방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소피라는 캐릭터가 프랑스 사회에서 여성을 뛰어넘은 어떤 평등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참 인상 깊었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임신 중단에 대한 이야기. 그 장면이 좀 충격이었던 건 임신을 하는데 소피가 남편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봐요. 아니 뭐 어디 전 세계 어디였어라도 애 아빠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그때 그 시절에는 남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성행위에 대해서 그 이후라는 걸 전혀 고려치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아나무인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여성들만이 해결합니다. 이것도 아주 아주 인상 깊었는데 임신 중단 모습을 보여줘요. 그 마리안네가 못 보겠다고 하는데 엘로이가 보라고 하잖아요. 네가 이걸 봐야 된다. 그리고 그림을 남기잖아요. 뭐 때문에 그림을 남기려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고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순수하게 기록의 목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여성의 유대, 여성의 연대를 이만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자, 남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잖아요. 소피가 누워서 임신 중단을 하는 장면에서 임신해서 누워있는 것도 여자고 임신 중단을 해주는 사람도 여자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마리안느도 여자고 이만큼 효과적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의 유대감을, 여성의 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영화에 귀족인 엘로이즈와 화가인 마리안네의 사랑 얘기만 나왔다면 영화가 이렇게 입체적이고 풍성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조연이지만 굉장히 비중 있는 조연인 소피, 이 시녀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깊어졌고 영화가 굉장히 해석하기에 풍부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명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의 명장면은 엘로이즈가 포즈를 취하지 않죠. 포즈를 취하겠다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마리안느가 저 그림 완성됐습니다 라고 해서 엘로이즈의 엄마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에게 한 방 먹고 그림을 지워버린 상태에서 엄마가 올라오죠. 그때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엘로이즈는 나 포즈 잡을 테니까 마리안느 계속 있게 놔두라고.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엘로이즈한테 물어봐요. 근데 왜 마음을 바꿨냐고, 포즈를 안 잡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엘로이즈가 알면 뭐가 달라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대사에서 아, 엘로이즈라는 캐릭터가 정확히 나오고 그녀들의 삶이 정확하게 보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네가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운명이 바뀌느냐.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엘로이즈는 결국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밀란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지내잖아요. 우린 바뀐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씁쓸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고 엘로이즈가 어쩌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가 예감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 전에 한번 찌릿찌릿한 적이 있었어요. 네. 두 사람이 이미 그 전에 두 사람이 굉장히 끌리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엘로이즈가 그 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끝은 어쩌면 정해져 있다. 그 장면이 명장면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엘로이즈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즈를 잡지 않고 계속해서 화가들을 돌려보내면 결혼을 안 갈 수 있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엘로이즈가 포즈를 잡겠다고 말하는 순간 본인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건 마리안느와의 약 5일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엘로이즈의 판단은
나는 마리안노와의 이 오의를 위해서 앞으로 평생 겪어야 될 내 운명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의미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뷰카우가 생각한 명장면은 뭔가요? 제가 선택한 명장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장면일 것 같은데요. 엘로이즈가 마리안노에게 물어봐요. 사랑에 빠진 적 있나요? 하니까 마리안네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마리안네가 엘로이즈에게 사랑에 빠진 순간이에요. 바로 그 네 라고 하는 순간이. 그러니까 와 이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장면이 아 그래 그때 망설였던 그 몇 초간이 마리안느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엘로이즈는 그리고 알고 물어봤어. 이때 물어보면 흔들릴 거 아니까. 단순하게 위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그 순간에 나는 사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엘로이즈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때. 왜 그 눈치를 챈 것 같냐면 이어지는 대사를 보면 그래요. 다시 엘로이즈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표정 연기는 안 해도 돼요. 마리안느가? 엘로이즈가 어때요? 라고 또 물어보니까 마리안느가 말하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엘로이즈가 또 물어봐요. 느낌이 어때요? 재차 삼차 물어봐요. 마리안느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시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씬이 끝나는데 그 장면의 그 묘한 긴장감 그리고 이 서스펜스가 너무 연출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저는 명장면으로 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영화가 프레임 프레임 단위로 일시정지해놓고 보시면 다 그림이에요. 특히 제가 놀랐던 거는 이 촛불을 광원으로 사용해서 밤 장면을 찍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을 쓰는데 그쵸. 우리가 어디선가 봤을 만한 밤을 표현한 유화와 정말 비슷하게 촛불이 나오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조명 세팅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실제로 촛불만 가지고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이제 실제로 촛불만 켜면 그렇게 밝게 나오지가 않고 촛불을 켠 상태에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정도의 조도를 별도로 조명 세팅을 정교하게 해서 구현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림에 대한 영화인데 좀 다른 생각을 해본 게 여기에 BGM이 많이 깔렸다면 우리는 그림에 집중을 못했을 겁니다. 영화에 음악을 넣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화의 장면 속에서 음악이 들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영화의 장면과 무관하게 입히는 경우가 있죠. 이 영화에서는 첫 번째 경우밖에 없어요. 입힌 음악은 아예 나오지 않고 그냥 마리안네가 연주해 줄 때 비발디 사계 여름 엔딩 씬에서 공연장에서 연주할 때 들어가죠. 그 장면도 사실 명장면이에요. 명장면이죠. 저는 이 영화에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초반에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모닥불이 타는 소리, 도화지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그 스케치 슥삭삭삭거리는 소리, 사포 소리, 이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소리가 잘 들리면 사람은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니까 훨씬 더 영화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OST가 빠진 자리에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가 들어가면서 영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앰비언스라고 하는데 앰비언스. 네, 영화 속 장면에서 들리는 주변음 이런 거를 너무 잘 살렸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뭐 연필이 쓱쓱쓱 하는 소리 이런 건 이제 실제로 동시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 아마 따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되게 뚜렷하게 들리는 거는 우리가 폴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효과음을 다시 입히는 작업을 해요. 영화를 만들면 가령 뭐 격투 씬이면 퍽퍽 하는 소리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거든요. 원래 다이나믹함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효과음을 입히는 폴리 작업을 따로 하기도 하죠. 이 영화가 이제 비록 OST는 없지만 앰비언스라든가 아니면 이 폴리 작업을 너무 정교하게 잘한 것 같아요. 참고로 조명 감독,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 기술 감독 다 여자십니다. 정말 대단한 스태프들이 정말 대단한 미장센, 대단한 음향, 대단한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타오르는 여인의 추상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더 재밌는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